태상이다. 가짜 태상이겠지.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오, 군양이다. 나팜이 있네요. 그럼 요걸 살자. 나팜 만나면 짜증나. 첨보로 이득 볼 수 있는 것보다 이게 더 많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에요. 무슨 거? 철면수신님 그래도 확실히 점수가 높으신가 보네요. 태상이랑 큐도 잡히고 디귿끝. 아 뭔 소리예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제일 잘하는데 은둔고수 같은 거 있잖아. 뭔지 알죠? 만화 웹툰 고수 아세요? 고수에서 나오면 거기 옛날에 용비불패 주인공이었던 용비 같은 존재. 정말 세상에서 제일 센데 안 싸우고 있는 거지. 되게 막 바보처럼 이러고 있으면서.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여기에 멀록 한 마리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용량을 유지할 거면 그냥 이렇게 내도 되거든. 바보 같은 댕청미가 있긴 해 우리 형. 뭔 소리예요? 다 컨셉이야. 소질이 있으시군요. 내 아들. 아 이 뭐야? 어 요거 요거. 이거 세기 사기가 좀 아깝거든 많이. 네 만화 속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해. 탱크 차로 이기나? 이기나? 탱크 차로 이기나? 다음 턴 레버 갑시다. 하수인들이 와.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는 하나 팔고 이거 사도 되는데 지금은 용족이 많아서 이거 괜찮거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그리고 요거를 팔고 이걸 써야 되냐는 느낌에서 난 이것만 있어도 이길 것 같아서 얘를 지금 안 팔게요. 1골 손해니까. 파이어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어 개잘 썼다. 아이구만. Not bad.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여기서 레버 팔 거예요. 요거 두 개 팔고 요거 쓰는 게 있고 세이브 해놓은 게 있거든. 근데 굳이 요거랑 요거 팔고 요거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얘도 지금 5-3이 다 나쁘지 않고 지금 내가 세니까 이렇게 이길 것 같아. 아 얘가 어차피 손빡치네. 아 가 지가 알아서 챙겨가네 지 몫을. 와 토울이 잘 큰다. 이제 구골 타임. 남들 이제 레버 팔 타임이거든. 소질이 있으시군요. 무조건 히드라. 오 세네. 야 왜 이렇게 야 삼성을 다 맞힌 거야? 세네 이거. 하지만 여기 히드라 가운데를. 그렇지. 되게 잘 맞췄는데 약간 성장 기대치가 저보다 좀 낮죠.
어디더라 나이스 샥! 샥! 아 얘가 안 죽네 이건 좀 아쉽다 아쉽다는데 여기 여기 9? 오케이, 꽤 많이 맞았네 Not bad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너 좀 좋은 것 좀 많더라?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성스러운 빛을 믿고 무리를 제어하십시오 천벌이 필되면 이거 질 수 있어 저거 다 잡고 얘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어 싸우고 나쁘지 않아 이거 쳤으면은 안 졌는데 불안자리, 빗송자리, 네자리, 버프자리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 나스파님 31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아 철아 AC109HI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어, 융합체 미친. 어 뭐야? 찢었다. 아 이런 게 나와 아니 종족과 뭐 천상의 몰록도 있고 용족도 좋은 거 있잖아 아이고 포르티아님 호스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쓸까? 용을 바꾸라고? 나나 갑자기 용덱? 어? 용을 이걸로 바꿀까? 근데 얘 용 지금 2 버프시고 공짜로 먹고 가거든? 짜증나 아 이걸 왜 자 이제 정제 난 지금부터 엄청 세질 수 있는 친구야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 멀록 나왔네요 멀록을 시린빛을 사고 얘를 버리고 용을 얘를 키우냐 얘를 키우냐인데 성장 기대치는 얘가 좋고 매턴 2 버프 공짜로 먹으니까 나 얘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얘 2 버프 공짜로 먹거든 매턴? 아 왜? 아니 얘가 2 버프가 공짜니까 서비스니까 난 얘 키워야지 아니 알까린 쓸 자리가 없어요 뭘로 이거 용 3개에다가 알까린 쓸 자리가 없어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알려줘 주세요. 만족한 곰 노트.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자, 다음 하수인. 알려줘 주세요.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아샤, 나 손 느려 어떡해. 이게 제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뭘로 뽑는 게 맞았나? 왜 올렸냐고요? 뭐 좋은 거 그 기계 버프 때문에. 그냥 멀룩으로 갈아타도 되겠는데? 할 건 다 했어, 그지? 손이 좀 느려서 불안하긴 했지만 할 건 다 했어. 그리고 히드라톤 돌아온다 지금. 용량월도 좋은 게, 그러니까 멀룩으로 갈아타도 되는데 멀룩을 두 장 쓰고 빗솜을 팔자.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나오는 거 보고 가자.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융합체. 팔고 사자. 왜 이렇게 많냐 손에? 하수인은 줄었지만 콘드를 확보했군요. 방어 시스템 가도. 이걸 팔고 이걸 키울까? 천벌였다 바르면 되는데. 이거를 팔고 그냥 용야벌에 용을 뺄까? 일단은 이번 라운드까지 쓰자. 나중에 그러더라도. 분명 이게 뭐야? 왜 자리 바꾸고 있네? 왜 갑자기 또 셔플 댄스 추는 거야? 얘 혼자 다 잡아먹겠다. 그리고 히드라톤 오고 발굴 받고. 좋네. 아, 신기해. 아까 미션 있었거든? 요거 뭐지? 융합체 훔쳐가지고 뭐 하면 저거 있었거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레버 마녀, 레버 펜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 이거 뺄까 진짜? 이거 빼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얘는 이법 공짜로 만들까? 이거 빼고 용, 야, 멀로 가고. 아, 어차피 지금 봐봐. 용, 야, 멀에 얘는 그냥 서비스 알파라 아무거나 빼도 다 버프는 들어가. 성장 기대치는 얘가 좋은데? 온순 멸치 할 거면 이거 하고. 아, 히드라가 돈 먹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여기다가 독성이랑 모듈 발라야 돼. 이미 얘네를 버리기엔 너무 커버렸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레버 파자 이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근데 천버가 없잖아.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내 판테는 아르거스. 황카 맞히겠는데 천보 도발이 한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 이걸로 괜히 치다가 어차피 얘가 저거 치면 그만큼 턴 손해봐서 빠르게 그냥 한방 치려고요. 이거 나와요. 오히려 이걸 쳐도 죽는 게 나아. 어차피 나오니까. 요건은 좋다. 요건 진짜 개구대기 같은 요건 너무 좋다. 어디 들어가도 좋죠. 친구랑 너무 좋다. 불안에다가 빗속까지 있어서. 용야머락이 특화돼 있죠. 잘 버티네 애들. 하수인들이 제 몫을 덮고. 아, 치룡족은 뭐야? 어 뭐야? 이거 돼? 맞아?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 아, 잠깐만. 하수인은 줄었지만 이건 또 뭔데? 아, 이건 또 뭔데? 어쩌라는 건데? 근데 이거 쓸 거면 진짜 이거 버려야 돼. 빗송을 버리라고? 아, 빗송 버리기 싫은데? 아, 왜 내가 빗송을 버려야 되는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이건 언제 쓰냐? 지금은 근데 이거 쓸 타이밍이 안 나온다, 그지? 이렇게 하자. 만족한 곡. 빗송 한 번 더 써.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러면 되잖아. 빗송 되돌리기! 나이스, 얘가 두 명 됐고. 아, 얘한테 저거 뺏겼어. 얘들아. 샷! 샷! 멀리 안 나간다. 잘 가라 라파. 너도 참 셌지만 상대가 나였다. 미안하다 라파. 태상과 1대1. 내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오, 독성. 오, 천보. 이거는 불안을 파나로 낼 것 같거든. 얘가 15%라 지금 요거 쓰는 거 정도인데. 아니지, 이건 불안 팔아야지.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 와, 이거 쓰고 싶다. 요거 팔고 빗송을 두 개 쓰면은 빗송이 지금 20씩 버프거든. 근데 천보 독성이 난 좀 좋을 것 같거든. 20씩 버프가 더 좋을라나? 멀록 독성이 난 좀 좋은 것 같아. 그죠? 빗송 팔고. 시립 빗송.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개 좋은 것 같은데? 아, 압살이네, 압살. 세상이 운 좋게 올라왔구만. 아까 이 라파미가 좀 억울할 수 있어. 라파미가 되게 셌는데 라파미는 좀 억울할 수 있어. 샵 샵. 35딜. 네. 아, 이 정도죠. 내 이름 부르지 마.